자기 평생 중량만 들어온 어린 친구가 있습니다. 들고 매달고 접고 펴고 근육 조화 매달리기까지. 자, 왼쪽에 전 팔씨름 세계 챔피언인 데니스가 이 친구를 팔씨름 교회에 전도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자, 러시아 형제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년의 과정을 거치면 이렇게 팔씨름 교회에 입덕, 입교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지금 입덕하세요. 구독 잊지 말고요. 잠깐 자체 PPL. 즐겁고 재밌는 팔씨름 배우러 오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팔씨름 선수 백성열입니다. 오늘은 평소보다 조금 재밌게 우리 팔씨름 한번 풀어보도록 할 텐데요. 이 안드레이 선수 러시아에서도 힘으로 상당히 유명한 친구인 것 같아요. 전 세계 챔피언인 데니스와 손을 잡았을 때 어떻게 팔씨름 하는지. 근데 데니스가 너무 야인 것 같다. 이 친구 힘 받아낼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자, 우선 손 잡고 힘을 쓰라고 해보죠. 근데 배가 쭉 하고 뒤로 빠집니다. 발도 벌어지고 배도 떨어지고 당연합니다. 팔씨름 힘을 쓰는 프로세서 자체가 몸에 탑재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데니스도 얘기하죠. 배를 저렇게 띄우면 안 돼. 배에 힘을 빡 주고 앞으로 뚝 대고 이렇게 하는 거야. 다시 한번 해봐 해도 이번에 잘하나요? 또 떨어지죠. 예전에 그런 거 있죠. 왼손으로 동그라미 오른손으로 네모 그리면 어느 순간 내 손 입은 팔 따로 몸 따로 머리 따로. 아무리 설명을 해도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몸은 내 몸이 아니죠. 나는 뭐 처음에 잘했나. 자, 여튼 데니스가 넘기는 방법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몸의 회전 방향 등 알려주고 있습니다. 조금 답답해 보이기도 하는데 데니스 화났나? 자, 어쨌든 다시 한번 해보는데 자, 슬슬 멘탈 깨지죠. 멘탈이 깨지든 팔 각이 깨지든 이도 저도 안 돼서 또 팔이 펴져요. 그래도 뭐 해봐야지 어떻게. 계속 해도 보세요. 자기 힘을 못 이기고 내 팔과 손이 벌어지게 됩니다. 대다수가 저렇게 해요. 힘을 좀 쓴다는 사람들이. 댄스가 이제 슬슬 갈구는 것 같아요 좀. 자, 내가 하는 거 잘 봐라. 데비드라는 회원이고요. 자, 탑 눌러요. 마치 자세가 이제 오른쪽은 이제 나무택 선수님 같고요. 왼쪽은 우리 홍지승 선수의 기전이 이제 그대로 섞여 있는 거예요 지금. 어찌됐던 데니스 선수가 이제 현역 때도 저런 식으로 이제 팔씨름 했을 때 넘기는 선수가 거의 없었죠. 건재합니다. 건재해요. 점점 포지셔닝 들어가고. 자, 이쯤 되면은 이제 지옥행 티켓을 끄는 거예요. 오른쪽 선수 넘기기 정말 힘들고 받기도 힘듭니다. 진짜 안 넘어가고 안 펴져요. 마치 어디 올가미에 묶여있는 것처럼. 예전엔 현역 시절 때 그냥 데니스 선수 손으로 이제 파리 잡듯이 눌렀거든요. 지금 많이 힘이 빠지긴 한 모양이에요. 힘들다. 봤어? 자, 데니스 선수 팔 안 펴지죠? 저래서 저 각이 더 센 거예요. 자, 이제 봤으니까 한번 해봐야겠죠? 자, 왼쪽 안드레이한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리고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봐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 안드레이 선수는 강하고 크고 그런 몸을 만들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겠어요. 자, 여튼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볼까요? 그냥 또 펴집니다. 이거 오른쪽 선수가 좀 넘어가 준 거예요. 자, 탑놀이란 기술을 쓰니까 상극이죠. 벌러덩하고 손과 손목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이제 안드레 선수 이제 사방이 좀 막힌 느낌일 거예요. 이제 내가 뭐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고. 자, 이제 실전식으로 한번 해볼게. 그립 잡는 것부터 다르죠. 이제 데비드가 시작을 합니다. 그냥 가는 거야. 네, 저거는 못 막아. 저렇게 당기는 식으로 절대 막을 수가 없어요. 이 친구 얼마나 했는지 코피까지 터진 모양이에요. 저 코에 휴지 좀 잘 집어넣든지 아니 빼든지. 아까부터 계속 꽂고 있는데 좀 꽂고 잊어먹은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간에 먼저 시작해도 결과는 똑같습니다. 자, 여튼 이렇게 체육관 식구들이 오면서 한 번씩 하게 되는데 안드레이는 오늘 저 영혼 깊숙한 곳까지 탈탈 털리면서 영혼을 정화하게 됩니다. 깨끗하게 하는 거죠. 무언가를 받아들일 수 있는 깨끗한 영혼을 만드는 거예요. 자, 이 친구도 힘 쓰는 것 같은데 자, 이렇게 보면 확실히 안드레이 선수가요. 그립도 세고요. 힘이 세요. 원래 저기서 저렇게 받기가 어려워요. 근데도 저렇게 장기전까지 간다는 거는 확실히 진짜 힘은 센 것 같아요. 자, 탈탈 털려서 이제 계속 받아 한번 보죠. 내가 뭐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저쯤 되면. 어쨌든 데니스가 하나씩 이제 가르쳐주게 됩니다. 이제 뭐라고 하냐면요, 네가 제일 좋아했던 그런 운동들이 팔씨름에서는 소용이 없다. 이제 팔씨름 운동을 가르쳐 줄 테니까 그렇게 되면 너는 이제 챔피언이 될 수 있을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요렇게 와 하고 보죠. 자, 그래서 데니스와 안드레이는 팔씨름 배우기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 채널 구독자님들 잡는데 그 모든 기구들이 다 팔씨름 운동기구로 보인다, 혹은 내가 팔씨름 운동을 하려고 그 기구들의 숨은 기능을 찾고 있다, 그러면 중증인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전 세계 챔피언인 데니스의 팔린이 입덕시키는 방법 한번 과정을 같이 봤고요. 제가 좀 이렇게 재밌게 하려고 얘기를 이렇게 했지만요. 처음 하면 누구나 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다가도 질 수도 있고 지는 거를 두려워하고 어려워하면요. 절대 강해질 수가 없어요. 팔씨름뿐만 아니라 뭘 하더라도 지고 실패하는 거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그걸 이겨나가는 방법을 꼭 배우시기 바랍니다. 재밌게 보신 분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